자체가 왜 재밌는 줄 알아? 0.1%의 무언가가 나오기를 즐기. 아, 대파는 바닥에 있었냐? 그러게, 나는 괴식, 괴식밖에 먹지 않아. 아니! 나만 행복하고 싶은데, 나는. 뭐야, 씨발, 뭐야! 이 뭔 개소리야! 진짜 맛있겠다. 어, 냄새 봐. 와. 제가 한번 국물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국물 딱이야 지금. 진짜 개맛있어. 야, 그렇게 희망사항을 주지 마. 아, 진짜 진짜 맛있어. 잘가 부대야. 잘가 부대찌개. 안녕. 야, 우리 또 뭐 운 띄워주세요. 방방곡코. 방방곡코. 콸콸콸. 콸콸 할 때 딱 됐어야 될 거야. 콸까지 냅두면 어떡해. 이제 젤리가 녹아 한층더 말이야. 엉덩이만 넣자. 이거? 아이, 솔직히 맛있었으면 많이 넣었을 거면서. 소고기가 자, 뭐 이거 잘라서 넣을게요. 어, 마, 여러분들 애초에 오이하고 이런 거 다 이렇게 넣었어. 형만 믿을게. 어, 몇 넣어? 너 믿을게 진짜? 야, 믿을게 뭐가 있어? 재료가 이런데 지금 믿을게 뭐가 있어? 믿을게. 내가 평소 다른 사람 인생을 살기 싫었거든? 난 내 인생 내가 만족하고 살았거든? 그것따라 이렇게 원하는 거 부러워. 나도 내가 제일 부러워. 뭐려? 우와. 젤리 넣고 마무리하죠. 유종의 미를 거둡시다. 한 조각 넣어. 그냥 받아줄게. 뿌려. 왜 이렇게 딱딱하냐 얘. 이거 맛있다. 자, 우리 뭘 먹을까? 야, 번데기가 맨 위에 올라와 있는데. 와, 존나 징그러. 번데기 씨발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이거. 아, 일단 한 입만 먼저. 자, 먼저 가운데를 먼저 하겠. 먼저 먹어봐. 네, 무슨 맛인지. 우선 스트리머니까 올릴 거는 다 올리고 햄 올리고 그다음에. 아, 국자 드세요? 아, 아니요, 해서 같이 먹는 거. 한국자 드세요. 한국자. 아니, 아니, 퍼서 넣을게. 한국자 드세요. 아니, 국자로 먹는 게 불편해서 그냥 똑같이 할게요. 이심이 국자인데요. 중국. 이거 나 그럼 국자에 담을게. 일단 담아야 되니까. 국자로 한 입 먹자. 재료 있습니까?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그냥 이렇게. 도와드릴게요. 버섯 넣어주세요. 오, 야, 냄새가. 잠깐만. 야, 냄새가 뭔가. 오, 야, 파인애플. 씨발. 장력으로 버티고 있네요, 씨발. 야, 젤리가 걸쭉해졌는데. 이게 걸쭉한 게 젤리 때문이었네, 씨발. 근데 향은 잘 끓인 된장찌개 향이 나는 것 같아. 아니야. 향은. 오야, 땀튀면서 나왔어. 진짜. 오케이. 오, 젤리 조금 왜 저래. 아, 국물을 먼저 살짝 먹어볼게요. 뒷맛을 꼭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괴식 중에서 국물 중에서 5점짜리인데 몇 점 주실 거예요? 만점이 불사만두 제가 먹었던 그겁니까? 예,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아, 근데 거기에 비하면 3점 주길 드리겠습니다. 아, 3점? 아, 먹을만하네. 준수하다는 거네. 준수하다는 거네. 그 라면은? 초콜릿 라면. 4점. 4점? 또? 4.2점? 국물만 먹었을 때는요, 국물만 먹었을 때 국물의 배인 소고기랑 젤리랑 각종 애들을 입에 터트리는 순간 햄은 햄의 향이 있고 번데기 번데기의 향이 있거든요? 이게 섞이면서 문제가 되거든요?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3점인데 4.5랑 4.2랑 4.3이랑 여러 가지가 섞여있습니다. 아, 근데 아직 최악체만 먹었네요, 여태까지. 네, 지금. 씨발. 그냥 국물을 먼저 먹을게요. 네. 아, 국물 먹을만한가 보네. 그렇지도 않아요! 거짓말이고 젤리 향이 나! 그게 뒷맛이라서 내가 지금 같다고 하는 거야. 어? 의외로 까나리 자체는 큰 힘을 못 발휘했다고 생각합니다. 제 요리급 맛을 하면. 야, 왜 뚫어? 젤리를 꼭 먹어보세요. 젤리가요. 안 좀 들게요. 젤리보다요. 번데기가 쩔어요. 진짜 번데기는요. 안 넣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번데기 몇 점인데요? 번데기 8점이에요. 내가 먹은 건 제일 최악이었어요. 감자는 괜찮아요. 먹는 거죠? 아니요, 양파 젤리 맞나요? 자, 이제 파인애플 먹겠습니다. 어? 괜찮나 보네? 파인애플 괜찮나 보네? 제가 왜 파인애플을 마지막으로 먹는지 아십니까? 옛날에 득털이 해주었던 초코 비빔밥에서도 은근히 파인애플이 나타났거든? 어. 마찬가지예요. 파인애플이 자기 주장이 너무 세. 그러니까 따뜻한 파인애플이 됐을 뿐이에요. 입까지 갈 수 있어. 파인애플은 냉간한 괴식에서 환기작용을 해줍니다. 국물 먼저 먹고 시작하자. 나머지 뭐 이 정도면은 약간 못 만드는 약간 국밥집이라고 해야 되나? 물론 먹어봤어 지금? 첫 맛은 쓰레기야. 근데 뒷맛은 괜찮아. 이게 왜 그러지? 이게 정말 쩔어요. 아니, 아니 나중에 일단 고기부터. 아, 예, 예. 고기부터. 형이 먼저 이것만 먹어봐. 이거만 먹어봐.
표정 개 안 좋네 씨발. 어? 아 근데 이게 이상 쓰레기 냄새가 나 소고기에서. 먹어야 돼 형 먹어야 돼 아니 먹어야 돼. 씹어 향 느껴 향 느껴 젤리 맛이 이 맛이구나. 그렇지. 번데기 어렸을 때 다 드셔보셨죠? 번데기 딱 씹으면은 바글작하면서 육즙이 터져 나오잖아요. 네. 그때 좋거든요. 근데 진짜 상상도 못한 거야. 처음 먹어본 거지 살면서. 번데기 그래요. 하리보 미친놈인데 이거? 아니요. 지금 올라간 놈이 미친놈이구나. 아니 그러니까 어디를 먹어도 하리보 맛이 나. 어 그거 맞아. 씹어야 돼. 씹는 순간 숨 쉬어요. 죄송한데 저 문어 남은 거 있잖아요. 예. 반찬으로 먹으면 안 돼요? 아 이거 반찬으로 좀 먹겠습니다 이거. 예. 아니? 예? 우리는 이거 먹어야 돼요. 개새끼야. 뭐 먹을까 우리 형? 야 나 소고기 줬어. 응? 시키 봐라. 나 소고기 하나 줬다니까? 그래 다른 거 먹어봐야지. 맛있는 거 줬어. 새우기랑 양파. 아니요? 국물 들어보세요. 아, 네, 나의 아... 한 끼를 이렇게 때우는 게 너무 슬프다, 씨발. 어때? 오. 오, 야, 나 PTSD 왔어. 야, 이거 군대에서 짬통에서 먹는 게 이 맛 아닐까? 난 그렇게 생각해. 짬통에서 난 냄새 알죠? 딱 그거나, 지금. 오, 야! 이거 어디 먹냐, 이거? 아이, 뭔 냄새야. 아이, 못 있겠네, 이거. 야, 이거 뭐 지는 사람, 번데기? 바나나 뽀얗고? 너 최고 이렇게 뭐가 있어서 여기 차별합니까?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씨발 맛있어주세요. 양어장 빨리빨리 먹어야 돼. 햄하고 햄이 뒷맛이 그래도 햄맛이 나. 야 씨발 아우야 아우 분명 뭐 몸이 막 몸이 막 부들부들 패. 아 빨리 씹어야 돼. 아들 먹어야 돼 그거. 눈 한번 먹어볼까? 파인애플이 맛있다고요? 경득. 역시 제피는 배치시다. 파인애플 한번 먹어볼게요. 형 괜찮은 거 찾았어. 숨을 안 쉬고 먹어봐. 그럼 그 젤리랑 같이 먹어봐. 사람이 숨을 안 쉬고 숨을 뱉으면서 먹어봐. 아니야 코로 숨 쉬어. 아니 입으로 숨 쉬어. 아니야 그냥 숨 안 쉬고 코로 뱉으면서 씹어봐. 나 충분증 때문에 막혔어. 그러면 느낌에서 먹어. 오케이. 정득. 안 괜찮노 씨발. 어야 근데 젤리 맛이. 아 그러니까 아니 이게 소고기가 젤리 맛이 좋은 건 아니야. 소고기 젤리 맛? 야 소고기가 안 괜찮은데? 어야 어. 자 헬멧으로 나. 아니 치킨은 안 대표인데도 맛있네. 신기하게. 하나만 먹으면 안 돼. 진짜 한 입만 먹으면 안 돼. 한 입만 먹으면 안 됩니까? 가위바위보 하시죠 그럼. 둘 다 드리는 건 좀 그렇잖아요. 한 명. 아유 채팅창에 이응이 한 분인데.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야! 무섭게 먹어야죠. 먹어본 사람으로서 말씀드리는 건데 먹을만 해서 냉치킨이 맛있다니까 지금 분명 맛있어요. 당연히 맛있겠지. 이걸 먹어야 돼. 분명 맛있어. 이거 그냥 지금 고통 씹었는데 번데기가 나왔어. 나 거의 다 먹었어. 넌 반 남았네? 절레절레. 아 야 햄이 얼마나 말이고 햄이 없어 왜? 햄 여기 떠다니는 게 넘치고 천치 때깔인데 뭐. 봤죠 여러분. 돼지를 먹으면 서로 싸웁니다. 어? 아 씨발 젤리 들어왔어. 젤리가 개쩔지 않아? 돼지 껍데기 그 느낌이야. 돼지 껍데기도 아니고 뭐랄까 돼지 빌개 부분 있잖아. 잘 늘어지는 거 있잖아. 그 느낌이에요. 야 이거 잘 보고 먹어라 야. 젤리 걸리면 좋댄다 야. 한번 먹어봐 먹어볼게. 젤리가 내가 봤을 때는 야 지금 내가 봤을 때 다 녹은 거 같아. 이거? 아까부터 결젤리만 나는 게 이런 너무 많이 그러네. 자 저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계속 안 좋은 거 같아 지금. 중득. 이젠 점점 가보자. 면으로 한타를 치네요. 중득. 와 감자 맛있네. 면 어때? 오우 야 나 지금 나 입안에서 젤리 치나야. 오우 야 이제 다 먹었네. 저희 다 먹었네. 물어보세요. 근데 이거 아니 면이 찐이었네 이거 씨발. 오우 씨발 죽어야 진짜.